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고 어떻게 야 가는 길마다 이렇게 비켜주나요? 네. 일부러 비켜주. 아니 이거 뭐 네. 일부러 비켜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살짝 딴데 보는 그 순간에 프로브가 들어갔네요. 네. 입구 막아야죠. 어? 그 아이야. 자 우선은 11시 쪽을 네. 좀 열어줬어요. 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김종현 선수가 그동안의 그런 모습들보다도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보이시는 듯 하거든요. 예. 성장형 저그예요. 네. 네. 대기만성형입니다. 예. 경기를과 리그를 진행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칭찬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지금 오버로드는 좀 이런 실수는 뭐 나오면 큰일 나죠. 아, 네. 안 되죠. 저희 얼굴을 그냥 먹칠하는 거예요. 예. 네. 어, 바로 찔러시군요. 다크템플러가 아니라 지금 네. 템플러 어카이브를 올린다든지 실러 숫자가 야! 그냥 뚫어버리겠다. 네. 본진뿐만 아니라 그 11시 지역에 미처 선거 콜로니 방어체계 구축되기 전에 그냥 바로 던지를 공바로 던질러서 뚫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네. 어디한 곳 돌파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만약에라도 김동현 선수가 무탈리스크를 빠르게 생산해주는 선무탈리스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는 김영준 선수의 판단이 조금 네.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투 타겟을 동시에 올린다던가 아니면 템플러 아카비 올리고 최대한 질러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그 첫 번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김동현 네. 선수는 아직까지 100% 눈치채진 못했어요. 예. 자 오버로드를 뚫어주는 모습에다가 투캐스를 채취하는 모습을 봐서는 김동현 선수가 충분히 지금은 선 뮤탈리스크를 택할 수도 있는 체제인데 예. 김용준 선수의 그런 코어가 돌아가지 않고 있고 포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투스타 네. 네. 투스타 게이트 영무탈리스크 네. 맞춤인데 어차피 오무탈리스크만 찍게 되면은 투스타에 별로 영향 안 받고 히트라리스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어, 일단은 실론 네. 성큰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 이상 위위위 네, 두 성큰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하나 어 위험한데요 김동현 선수. 아, 그리고 공이럽이 좀 있으면 좀 완료가 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공이럽 됐고 예. 이게 끝이 아니라 게이트에서 계속 옵니다. 네 개씩 네. 계속 와요. 그렇죠. 계속 들어오냐 왔었는데 아 네. 공과럽 질럿에 아 이거 휘둘리고 있어요. 네 첫 타에서 이렇게 휘둘리 되면 답이 없거든요. 첫 번째 아스라선기 막더라도 후타에서 밀릴 수 있는 지금 저그의 네. 체제인데 네. 아 이렇게 첫 타부터 밀리게 되면 어 김동현 선수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또 힘든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파괴가 돼버리면은 아 큰 그림을 좀 못 그려요. 네 눈치를 좀 늦게 챘고 예 그리고 이 정도면 진짜 질럿이 뭐 두 기만 살아서 때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의 나갔던 질럿이 다 살았습니다. 네. 도화지 절반이 좀 찢어지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히드라리스크도 잡혀버리면서 해처리와 챔버 모두 다 날아간 상황이 나서 뭐 어느 하나 강한 카드를 꺼내들 수 없는 김동현 선수의 예. 위치예요. 네. 자, 해처리뿐만 아니라 이 챔버까지. 이걸 만약에 해처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질럿들을 다 잡아주는 이런 그림이 됐다면 한방치기는 갈 수 있거든요. 보진 쪽에 예. 템플러 그렇죠. 나오기 직전에. 예. 근데 지금은 질럿이 다 살아가지고 그런 플레이도 너무 힘듭니다. 예. 예. 어지간한 숫자의 히드라로는 이 병력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병력까지 김용준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멀티파괴. 이거는 김동현 선수한테 너무 힘든 그림이 된 거고요. 네. 지금은 널컨 답이 없습니다. 럴커가 뜬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렵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은 땡이드라보다는 럴커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자 밀어 멈추고 있는데요. 야 이러면서 커세어는 이제 활동해줄 시기가 된 거고 뭐 스코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커세어 뽑은 대로 한 4기 정도 뽑혔다면은 날아가서 아 스코지 이제 보이네요. 날아가서 또 정찰도 할 겸 견제도 해주고 그리고 네. 다크템플러 뽑아가서 또 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네요. 투스타 게이트를 올린 상황이어가지고 제공권까지 네. 잡아냈어요. 네. 그렇죠. 무탈리스크를 선택했다가는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많아요. 질럿이냐. 네. 와, 이 질럿 때가 장난 아니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꽤 됩니다. 네, 지금은 김용주 선수가 6시 멀티를 가져가더라도 김종현 선수가 할 게 없어 보이네요. 정말. 야 이거 뭐 그냥 싸워도 될 만한 네. 예, 그런 숫자의 병력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달려드니까 네 챔버가 공이력 완료가 되기 전에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싸움만 계속해주더라도 네. 결국에는 해처리는 3개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이제 드러나거든요. 네 이걸 그렇죠. 나가가면서 정우가 이걸 막았다는 그 이유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1시까지 멀티가 해처리가 늘어나는 이런 와. 상황까지 돼야 저우가 이기는 시나리오인데 야 비싸움도 네. 이겨요. 네 지금 여기 주황도 지금 김동현 선수가 100%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멀티도 다 지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김영준 선수도 지금 김동현 선수의 이런 무탈리스크 체제가 아닌 히드라리스크 체제라는 것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커세어 숫자를 줄이고 게이트웨이 짝 늘려주고 한 7게이트웨이에서 질럿 악한 섞어주기만 하더라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거든요. 네. 에, 이렇게 멀티를 선택해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김동현 선수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건 간에 너무나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구칙이죠. 6시 멀티는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템플러인데 어쩔 거야. 네. 네. 그냥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 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템플러인 스톰 두 방이면 이 한 부대가 날아가기 때문에 네, 커세요. 섣불리 뭐 달려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봉이로이 완료가 됐습니다. 질럿 템플러가 쳐지면은 히드라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뭐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버로드 다 뜯기겠는데요. 네, 위험한데요. 와, 오버로드 방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세웨이도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히드라를 분산시키기에는 너무나 해처리 숫자가 적거든요. 네, 방어비 네. 돼야 될 시점인데 아예 안 눌렀나 봅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파이어가 터지면은 좀 그 시기가 약간 흘러도 방어를 누르는데 네. 일단 방어비 누르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오버로드 다 뜯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게이트는 뭐 짝짝 늘어나고 셔틀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굳이 셔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렇죠. 커세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게릴라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영준 선수의 뇌에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속도, 네. 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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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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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중요하죠. 여기 그렇죠. 그냥 멀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쳐버리고 이거 나가서 충분히 견제해줄 수도 있는 거고 견제뿐만 아니라 센터로 잡죠. 그리고 12시 네. 이런 첫 다 그 견제까지 본진 떨어지는 거 오버로드가 지금 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다크한기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네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중학생이 결승에 올라가 끝이 아니라 결승에서 1대0 스코어가 거의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예. 야, 장난 아니에요. 당진 중학교 역사를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첫 걸음을 잘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지금 럭커 준비하고 있는 상황. 자, 이 병력들을 잃게 되면 김도희 선수는 미래가 사라져요. 네. 네.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이 경기를 만약에 김도희 선수가 지게 된다면 김영준 선수가 잡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투테란밖에 남지 않는 서울 IT 고등학교고 당신 중학교는 프로토스가 스피니 선수가 되거든요. 상대 종족 간의 그런 상성 그리고 선수 3프로토스가 투테란 이기는 것은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쉽거든요. 네. 네, 어울 당신 중학교의 첫 출발을 김영준 선수가 좀 산뜻하게 끊어주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기선제압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럭커로서 지금 반전을 노리고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아, 근데 12시 멀티를 너무나 늦게 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1시 앞마당이 깨지는 바람에 럭커는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12시 멀티! 여기서 예, 또 걸려요. 네. 12시! 자, 이거 12시 뺏기나요? 자, 12시 올라가면 네. 못한 상황. 아, 좀 럭커 매치가 미리 되어 있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병력이었긴 한데 한 방 더 들어가면요 녹습니다. 네, 네. 옵저버가 없었기 때문에 럭커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가 있었는데 럭커 위치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네, 이러면 뭐 김동호 선수도 어렵지만 지금은 올인 공격 러쉬를 한번 감행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희 상대방 상대 빠진 틈을 노려서 한번 뚫어봐야 되거든요. 네, 정면은 답이 없고 뭐 드랍 말고는 진짜 정면 이미 템플러가 보유된 상황이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디 한 곳 돌파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너무나 김영준 선수의 병력 분산이 잘 되어 있어서 템플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에, 어느 한 곳 돌파하기가 김종현 선수 입장에서도 어려워 보이네요. 네. 옵저버까지 갖추고 있는 김영준 선수. 야, 이제는 뭐 드라곤까지 나오면서 사업 돌려주고 있는데 더 이상 상황이 굳어지게 된다면 진짜 답이 없는 김동현 선수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운영이 안 되는 시점까지 왔어요. 김동현 선수는요. 예, 완전 이거 올인으로 경기를 본질을 네.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캐릭터는 자악하고 경기 나오는 다 지금 옵저버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나오겠네요. 게이트웨이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럭커 한 개를 미네랄 쪽에 딱 앞마당에 하나 본진에 하나 딱 심어주는 플레이가 나왔다면 진짜 김영준 선수의 그런 판단지를 흐리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네. 게이트웨이를 럭커가 긁어줘봤자 결국에는 김영준 선수도 막기 편하거든요. 예. 아이 럭커 숫자가 줄어들면은 네. 에이, 나머지 병력은 질럿으로 정리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코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히드라 잡히면 안 됩니다. 옵저버 끌어줘야 돼. 히드라는 옵저버 잡아야 됩니다. 반대로 김영준 선수도 옵저버 컨트롤해. 옵저버 좀 잘해줘야 되겠죠. 공격을 좀 막아냈는데 별 피해가 없었어요. 네. 네. 거의 마지막 수였는데 아주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막혔습니다. 옵저버는 지금 살아남았고요. 네, 김영준 선수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되죠. 나온 걸 잊었나요? 네. 옵저버 나온 걸? 이거 옵저버가 있는데 예. 네. 알아차렸어요. 경기력 자체는 김영준 선수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시 앞마당만 안 깨졌으면 네. 김영준 선수가 진짜 자신의 플레이를 다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약간 좀 김동혁 선수가 긴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한시번트가 조기에 날아가면서 네. 너무 많은 것 초반부터 잃고 시작을 했어요. 자, 병력이 그렇죠. 나오면 한방 병력이 이제 나와요. 네. 옥저거까지 갖추고 드라군뿐만 아니라 템플러와 질러까지. 그럼요. 야, 이렇게 센터 병력 싸움에서는 김동혁 선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럴커 묻어두고 럴크 한기 한기만 오버로드에 태워서 세시쪽 견제 그리고 본진 견제 안바다 견제 이렇게 하나씩만 떨궈주는 플레이 해주더라도 뭉쳐있다가 스톤 맞으면은 김영준 선수 지금 굉장히 어차피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힘싸움으로는 김영준 선수 예, 어렵거든요. 네, 뭐 여기 들어가 오.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12시 쪽에 질러 소수 보내서 네, 12시 쪽을 공격해주면 됩니다. 네, 제 셔틀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서 견제도 가능하고요. 네, 중요한 건 김동현 선수가 센터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럴커로 수비만 하면서 12시 멀티에 4개 정도 박아두고 여기도 3개 정도. 오우, 그냥 네, 게릴라 플레이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김동현 선수는 예, 오히려 지금 김영준 선수가 게릴라 플레이 가네요. 지금 셔틀 견제 앞마당 쪽에 셔틀 견제. 아, 예. 여기 휘둘리게 되면은 답이 없죠. 사실상 경기진 많이 기웁니다. 야, 템플러 네. 같은데요. 템플러 템플러 두기. 와, 여기 와. 셔틀도 아유. 함께 네. 어우,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네. 와, 이것도 마당 꽉 채워가지고 이거 올킬 거의 말리네요. 네, 올킬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드론 네. 올킬. 네. 네. 김동욱 선수가 잘 미니맵 못 보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센터를 꽉 김영준 선수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김동욱 선수가 저블링 체제 변환이 되지 않은 신자 럴커이기 때문에 게릴라 플레이도 어렵고 이렇게 힘싸움도 지금은 사이니 스톰에 다 녹아버리는 조합입니다. 스톰 기가 막히겠습니다. 김영준 선수.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허영모 선수가 저그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톰을 진짜 장패 김영준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다. 네. 이게 잘 떨어집니다. 네. 어머니한테 떨어진 것도 없고 계속해서 지금 적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저버가 이제 보게 되면은 럴커 어디 벌어가 되었는지 알지만은 옵저버가 미처 못 올라왔을 때 어우, 그때 네. 럴커 어디에 벌어되어 있는지를 미리 감지를 해서 예 그걸 거기 위에다 스톰을 쓰는 그 능력이거든요. 김영준 선수가 한타에 막 7킬 8킬 네 어우 신음한 7킬 경기 끝났습니다. 당근조합 김영준 오늘 선봉으로 시각해서 야 그동안의 이 패배를 끊었습니다. 첫 승입니다. 일단 김영준 선수가 영광적인 첫 승을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경기 중반에 서경종 해설위원도 짚어주셨지만 이제 테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프로토스거든요. 그만큼 김영준 선수가 저그가 멀티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정말 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김동혁 선수 이 저그이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에게 강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김영준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만 해요. 그렇죠. 김동혁 선수가 믿을 수 없다는 거 믿을 수 없다. 네. 네. 아, 충분히 결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더 멋진 세레머니가 나왔을 텐데 좀 아쉬움이 예. 남고요. 이렇게 김영준 선수가 물론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까지 수명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었고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에이스 최유한 선수와 김승현 선수를 꺾기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은 김영준 선수도 1스킬을 거둔 만큼 2킬, 3킬의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작이 당진중학교가 좋습니다. 이 테란 카드가 남은이 서울 IT고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선 테란전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인 플레이를 한번 써볼만 하거든요. 김영준 선수가 네. 일단은 실력 자체는 최요한 선수랑 김승현 선수가 그동안 했던 보여준 실력이 좀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영준 선수가 운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승부를 딱 걸었을 때 그 실력을 다 못 보여주고 상대편 예. 선수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김영준 선수가 팀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보여주는 예.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서울 IT고에서 김동혁 선수가 무너졌습니다만 최유한 선수와 김승혜 선수가 네. 이번 시즌 올킬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승혜 선수와 최유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패는 김동혁 선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일단은 김영준 선수가 1킬을 기록한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프로토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유한 선수와 김승혜 선수가 웃음기를 쫙 뺀 네. 진지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1세트 경기가 끝이 났고 과연 이 두 번째 대결에서 어떤 카드를 올려보낼지 서울 IT고양이 차봉을 확인해보겠습니다.